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 셀트리온 레크로나 유럽연합 선정 유망 코로나 치료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3,500원 올라서 끝났네요. 그렇죠, 여러분?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치료제 5종 선정 10월까지 최소 3개 승인.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로부터 유명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이번에 셀트리온 레크로나를 포함해 EMA에서 롤링 리뷰를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 4종과 시판 중인 면역 억제제 1종 등총 5개 치료제를 유망 치료제로 선정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망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오는 10월까지 승인, 연말까지 총 5개의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최소 3개 치료제 안에는 셀트리온이 들어가겠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이씨의 유망치료제 선정은 유럽연합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며, 진행 중인 EMA를 롤링 리뷰에 집중해 레크로나가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재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 가능한 적절한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셀트리온 관계자가 꼭 질병청에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상반기 같이 한번 리뷰하시죠. 이따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